위층에는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아이가 삽니다. 아래층에는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이 살고요. 아래층의 직장인은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소리가 괴롭습니다. 항의를 하고 보복소음까지 내봤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진 않습니다. 위층 아이는 인터폰이 울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엄마는 뛰지 말라고 혼내면서도 집에 갇혀 사는 아이에게 미안합니다. 최근 방송인 이휘재 씨부터 안상태 씨까지 연예인들의 층간소음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집콕 생활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됐습니다. 점점 커지는 층간소음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소음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도시와 사람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네. 그럼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요즘 들어서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영향이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은 상담이 누수랑 소음이에요. 공무원 시험을 떨어졌다는 거예요. 층간소음 때문에. 그리고 층간소음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퇴근을 하고 들어와서 집에 와서 좀 이렇게 특히 이제 비번 그러니까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낮에 와서 쉬려고 하는데 위에서 애들이 너무 뛰어가지고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리고 나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밑에 층이 예민한 거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사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준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만 접근한다. 그 실제로 뭐 동물 사체를 갖다 놓거나 음식물 같은 거 버려놓고 거기다가 그 경고문 갖다 붙이고 하신 분도 있어요. 위아래 사람들 다 뭐래냐면 서로 죽이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정말. 저 인간이 없어져야지 내가 여기서 해방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순간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층간소음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입주자들이 관리 주체한테 이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요청을 해달라 자제하고 또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관리 주체가 그 위층에서 소음을 발생하시는 분에게 그런 어떤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음을 저감해라 그리고 저감 대책을 마련하라 라는 그 권고를 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1단계인 거죠? 네, 1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는 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가는 거예요. 분쟁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원인을 찾는 거죠.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조정도 해보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소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측정된 자료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 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이제 그 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가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전화하고 위에다가 이제 인터폰에서 아유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방문도 하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 얘기해놓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1년이 넘어요. 그러면 이미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소음 때문에 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애들 잠 못 자지 몸 아픈 사람들 더 몸은 악화되지 이거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래층에서는.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소음 측정 결과 수인한도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나와서 그걸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해도요. 그때 또 재정신청이 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또 3개월에서 한 뭐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리는 거예요. 소송으로 가서부터는 모든 입증을 다시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1년 걸리는 거예요. 변호사 지금 21년째 하고 있는데요. 저는 환경분쟁, 층간소음 문제 나오면 소송하라 소리 안 해요. 법원이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주는 금액은 세대당 100만 원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결국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 한 2년 정도 소음에 대한 어떤 그 피해가 노출이 되면서 너무 우울해 있고 그리고 너무 예민해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머리 위에서 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뛰는 아이들의 그 소리가. 제가 소송을 할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저도 소송을 안 한 이유는 소송으로 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뭔가 결정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감정이 나빠질 것 같아서 결국 이사 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시끄러워요. 이거 억울합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명예훼손이 안 되겠지만 거기에다가 더 도를 지나쳐서 그 뭐 다른 사진들을 올린다거나 그 사람의 실제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것 그 선상에 있는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애를 교육을 저렇게 시켰냐는 둥 뭐 그런 소리들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명예훼손으로 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 공동체, 아파트마다 사실은 그 이 부분이 전부 다 자치 권한을 좀 많이 강화하거나 그런 위원회들을 층간소음에 대한 위원회들을 자치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내린 결정이 어느 정도 효력을 부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주민들끼리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오히려 법이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층간소음위원회에 우리가 그 상정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아, 내가 좀 너무 뛰었나? 라고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동네분들로부터 좀 이렇게 그 약간 꾸지람도 듣고 이렇게 상생해 나가는 거지 이런 것이 이게 꼭 법으로 해결하고 소송으로 해결하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 변호사가 소송하지 말고 이렇게 해결하니까 이상한데 이게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층간소음은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을 누그러뜨리시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결국은 그 소음이 들리는 순간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피해를 보는 순간 본인의 마음은 점점 황폐해지거든요. 처음에 소리 들릴 때 기분 좋게 아이스크림 한 개를 사갖고 와서 얘기를 하시든지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거밖에 해결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